광양 섬진강 주변 내수면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을 재생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촌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어촌 뉴딜 300 사업. 전국에 분포된 어촌 5항의 현대화를 통해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수면 어촌계뿐만 아니라 내수면 9개까지 대상지가 확대돼 광양시 역시 공모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삶의 터전을 꾸려온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특히 광양시는 올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지정돼 강마을 재생사업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 생태가치를 극대화하여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업인 근로 여건이 나아지고 관광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양과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변을 따라 재생사업이 시행되면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국 10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5곳만 선정될 예정이어서 꼼꼼한 준비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인근 하동군과 함께 영호남 화합이란 긍정적 취지를 내세우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동군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 사이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정부의 공모 요건 가운데 주민들이 중심이 된 지역 협의체 구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소속된 업계를 넘어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섬진강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강마을 재생사업. 지자체의 뜻과 주민들의 요구가 효율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광양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